김연아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경박한 한국의 인프라를 딛고 피겨 여제의 자리에 우뚝 선 그녀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고 삶의 활력소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열악한 빙상 현실 속에 가려져 있는 제2, 제3의 김연아가 있다. 꿈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는 3명의 스케이터. 이들이 퍼즐처럼 짜맞춰가는 김연아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 3명의 피겨 스케이터들이 은반 위에서 펼치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비상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민정이는 국내 피겨 유망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스케이터이다. 주니어 선수들 중 가장 돋보이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탁월한 점프의 탄력과 유연한 스핀, 그리고 탄탄한 기술까지 겸비하고 있다. 지난해 주니어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2008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던 민정이. 최근 민정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표현력과 스케이팅 기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한 뒤 점프를 더욱 탄탄하게 완성하는 것이 민정이에게 주어진 과제다. 네, 박민정 선수는 우선 그 점프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합에서 실수라든지 아니면 부상이 좀 잦아서 그동안 좀 빛을 못 본 선수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컴포넌트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동작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탄력적인 점프를 구사하는 민정이는 점프에 필요한 순발력과 파워를 지니고 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어려운 포 점프인 러츠를 트리플로 마스터한 민정이. 이렇게 돋보이는 점프 실력을 가져서인지 별명이 바로 점프 요정이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안 불려졌는데 네. 이제 막 좀 고난이도 트리플 이제 구사하면서 갑자기 점프 요정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점프를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민정이는 점프 기술을 빨리 습득했다. 그러나 더블 점프 같이 트리플도 한번 뛰면 뛰어주는 줄 알았는데 트리플을 완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뛰어도 뛰어도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바로 트리플 점프였다. 한때는 기술을 구사하는 데 급급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첫 번째, 표현력이 문제였다.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게 된 민정이. 표현력 배점이 높은 만큼 민정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잦은 부상 또한 민정이의 발목을 잡았다. 작은 부상이야 맨날 달고 사는데요. 네. 큰 부상 가끔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발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발목 다칠 때도 있고 한 번 잘못 넘어진 적이 있어서 꼬리뼈를 한 번 다쳤어요. 그 이후로는 꼬리뼈를 넘어질 때마다 다치는 거예요. 다치면 일단 무서워져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못해요. 민정이의 실력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참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실수를 해도 괜찮고 성공을 하면 더 괜찮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밤 9시가 되면 민정이의 저녁 훈련이 시작된다. 빙상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지상훈련. 지상훈련은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경사진 곳을 한쪽 발로 달리는 훈련은 점프에 대한 순발력과 다리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운동이다. 그다지 체력이 강하지 못한 민정이는 지상훈련 때 체력 강화에 힘을 쓰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체력이 약점이라고 주저앉을 민정이가 아니다. 민정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순발력과
스펀지처럼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면이지만 그것보다 민정이가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근성이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지막 한 번을 수백 번 외치는 나이가 바로 민정이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금방금방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지금 커서도 쭉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뭔가를 하나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좀 금방 좀 지치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로킹에 대한 그런 스케이팅 할 때 그 자세들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남들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2의 김연아라고 불리는 민정이, 과연 코치가 생각하는 민정이는 어떨까? 사실 민정이는 개성이 굉장히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연하 선수도 연하 선수지만 민정이의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민정이에 대한 색깔을 전 더 표현해주고 싶어요. 잦은 부상과 힘든 훈련, 그리고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그러니 민정이는 오늘도 힘차게 달릴 수밖에 없다. 민정이가 꾸는 꿈은 바로 이 빙상장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중 민정이가 유일하게 여고생으로 돌아가는 일요일 아침. 움직이지도 않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쉬는 날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나가기보다는 거의 쉬어요, 집에서. 친구들은 좀 못 만났겠어요? 친구들이 스케이트 같이 타는 애들이에요. 학교는 거의 안 가니까 학교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쉬는 날엔 동생과 하루 종일 붙어 장난치기에 바쁘다.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밥 먹는 시간. 민정이는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날씬하다 못해 마른 체형의 민정이는 사실 식욕이 왕성해 정말 많이 먹는다. 그런데 누나에 비해 밥 먹는 데는 영 관심이 없는 동생이 또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다. 밥 먹을 땐 맛있게 먹어야 돼, 누나처럼. 깨작깨작 대지 말고. 누나는 자다 일어나서도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야. 눈뜨기도 전에.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민정이. 어머니는 씨름 선수처럼 잘 먹는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하시기도 한다고. 이제 숟가락으로 먹어. 한식 좋아해요. 뭐 고기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주훈련 가면 먹고 싶은 목록을 다 써요. 그게 막 몇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치김치찌개, 오징어 볶음. 하나씩 해줘야죠. 한을 풀어줘야지. 이렇게 먹는 것만 봐도 좋은 엄마. 힘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든 해주고 싶지만 단속하는 음식도 있다고. 빵을 좋아해요. 옛날에 안 좋아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단게 땡기는지 가끔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는데 자주 이렇게 사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빵 같은 거는. 꼬맹이들 중에서 엄마의 관심이 누나 민정이에게 쏟아져도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생 혁진이. 엄마가 누나한테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고 이래서 동생으로서 좀 질투나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전 그럼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 더 편한데 혼자 뭐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니까. 엄마를 뺏겨도 괜찮다는 동생. 사실 온 가족이 민정이에게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다. 특히 엄마.